충북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 조치 중인 사람이 8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또 숨기다 뒤늦게 밝혀서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 다른 메르스 의심 대상자 3명이 제천에 있다.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 충청북도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같은 메르스 발생 병원을 다녀온 30대 여성과 여고생 2명이 자택에 격리 중인 건데, 충청북도는 이들이 음성 판정을 받고 난 뒤에야 시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증상을 볼때 환자가 이 사람들이 환자로 볼 때는 37도, 열이 37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지금 안 맞습니다. 앞서도 중동 지역에 다녀온 신고자가 없다고 부인하다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없는 데다 유언 비어까지 인터넷과 SNS를 떠돌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말해주면 그냥 그거를 믿을 텐데 말안 해주고 계속 쉬쉬하니까 그걸 더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더 믿게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충북에서는 모두 8명이 자택 격리 조치를 받고 있고 양성 판정이나 확진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